최종찬 선수가 한 1-2cm 더 크고요. 네. 나이는 한 살이 더 최종찬 선수가 젊습니다. 베이스는 유도, 그리고 사사키 심지는 베이스 킥복싱. 두 선수의 대결, 만만치 않은 사사키 심지를 상대로 네. 최종찬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지. 박원식 선수의 대체 선수로 긴급하게 수락한 이 선수 역시 귀만 봐도 그러니까 강해 예.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5분 3라운드의 첫 번째 라운드. 네. 흰색 트렁크의 일본의 사사키 신지, 검은색 트렁크 우리 대한민국의 최종찬 선수입니다.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키 최종찬이 레프트 훅을 날려봤습니다만 우리 압박하네요 사사키. 네. 어느새 케이지 쪽까지 와 있습니다. 네. 레그킥. 거리를 좀 줄여하는 최종찬인데요. 네. 자, 들어갑니다. 오, 밀고 들어갑니다. 최종찬. 다시 왼손 잽. 강하게 들어왔고요. 몸을 잡고 있는 사사키 신지. 저도 복싱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종찬 그렇죠. 지금. 사사키 신지가 조금 당황해하지 않았을까요? 레그킥 좋습니다. 왼손 잽. 라이트. 오, 좋습니다. 잽을 받은 다음에, 받게 한 다음에 하나를 공격 하나 덧붙는 걸 준비해왔군요. 최종찬.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초반 기세를 먼저 좀 잡으려 하는 최종찬 선수인데요. 네. 압박은 사사키가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최종찬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잽을 날렸고 태클 시도. 태클 시도 들어왔습니다만 수비했던 최종찬. 네.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비 좋죠? 네. 자, 계속 펀치를 날리고 있고요. 좋습니다. 다리 잡아서 끌고 가려는 허리 쪽. 계속 안면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자, 백을 잡고 있는 사사키 신지. 유도 선수 출신의 최종찬이기 때문에 중심이 예.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넘어졌을 겁니다. 아, 페이지를 좀 잡았는데요. 발기술도 좋기 때문에 발기술도요. 네. 계속 펀치를 날릴 필요는 있습니다. 다리를 끌어서 사사키 신지 결국은 데려오네요. 예. 그리고는 바로 지금 풀마운트입니다. 예. 아, 위기입니다. 최종찬 풀마운트로 가는 사사키 신지 허리 쪽을 잡으면서 각을 주지 않고 있는 최종찬. 네. 자, 초반이기 때문에 또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자, 뒤에 초크 시도하는 사사키 신지입니다. 방향이 좀 틀어졌죠? 아, 그러나 바디 트라이앵글 감안하고요. 완전 잡았네요. 자, 손진호 선수와의 대결 때도 최종찬 선수 계속 밀리긴 했습니다만 백에서 예. 방어가 되게 좋았거든요. 초크 방어가. 일단은 좀 방어를 해주면서 좀 기회를 누려야 되겠죠. 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턱을 코 쪽이나 이런 쪽을 눌러서 아픈 쪽을 눌러서 들어올리고 있어요. 일단은 위쪽을 한번 조여보고 있고요. 그렇네요. 자, 방향을 좀 틀어보고 있는 사사키 신지인데요. 트는데요. 예. 고개를 틀었기 때문에 경동맥이 조여지진 않습니다. 자, 손 뜯어내는 어떤 싸움에 있어서는 최종찬 선수도 유도의 어떤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쉽지 않아요. 사사키 신지. 돌려고 하는데 이 바디 트라이앵글 때문에 지금 돌아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예. 워낙 네.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저쪽 축구가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예. 슬슬 올리고 최종찬 선수의 얼굴을 끌어올리고 팔 예. 넣고 그렇죠. 끌어올리고 팔 넣고 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사키인데요. 자, 보려고 하자 다시 한번 네. 다시 틀어서 바디 트라이앵글 잡고 있습니다. 사사키 네. 신지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만 위쪽에서 지금 초크를 시도하고 있는 사사키 신지 네. 일단 또 풀려났고요. 자, 뒤쪽에서 또 케이지를 이용해서 자, 뒤쪽 펀치를 계속 날리고 있는 사사키 신지. 아, 쉽지 않네요. 예. 1분 남았습니다.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다시 한번 초크 시도. 각도가 틀어져 있고요. 자,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사키 신지. 자, 초크는 잘 맞고 있습니다만 최종찬 네.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네요. 아, 완전히 깔렸습니다. 지금 다리도 최용 선수 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계속 펀치를 때리고 있는 사사키 신지. 자, 팔을 잡아놓고 왼손으로 좀 때려주고 있는 사사키. 예. 다시 한번 다리는 바디 트라이앵글로 그렇습니다. 바꾸고 예. 여유 있게 초크를 무리하게 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0여 초입니다. 거의 끝이 났어요. 첫 번째 라운드. 네. 이렇게 버텨야 되는 최종찬. 이때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아, 그라운드로 예.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잘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확실히 테이크다운 능력도 아주 뭐 확실히 이 사사키 신지 선수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를 한번 간 다음부터는 너무나 일방적이었습니다. 초반에 좀 거칠게 활발하게 나왔던 최종찬 아, 선수였기 때문에 예. 사사키가 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고요. 다리 끌어서 그러니까요. 테이크다운. 이 이후로는 계속 사사키 신지가 네. 최종찬 선수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워낙 풀마운트 자세가 바디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쉽게 풀려나기는 뭐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1라운드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일단은 뭐 최종찬 선수는 가능한 한 뭐 테이크다운을 좀 막고 네네. 테이크다운 시도를 막고 그라운드로 가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경기를 좀 스탠딩에서 아까 1라운드 초반에 보여준 그 기세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말이 쉽죠. 예, 그러니까요. 상대 예. 이 베테랑 사사키 신지인데요.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3라운드까지 있는 이번 세 번째 경기 네. 중간 라운드로 접어듭니다. 사사키도 이제 2라운드 들어선 약간 압박보다는 조금 신중한 모습의 네. 장면이고요. 무리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예. 서로 왼손잡이로 바꿨었고요. 이번에 다시 오른쪽 스탠스로 바꿉니다. 공식도 들어가는 사사키 신지. 자, 왼손 잽을 빠르게 뻗어봤던 최종찬. 라이트 뽑아봤는데 빗나갔고. 헤드킥. 슬슬 피해냈습니다. 쉽게 피하는 최종찬. 네. 헤드킥 수비했고. 네. 오, 이거 맞았는데요. 헤드킥. 네. 충격이 있는 최종찬인데 수비다가 지금 맞았어요. 들어갑니다. 아, 아, 그러나 뒤쪽을 잡고 있는 사사키 신지. 허리를 잡힌 상황에서 사이드를 아, 들어갑니다. 네, 도치기 공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미 제대로 잡혀 있었고요. 키락, 아, 기무라. 아, 기무라 쪽으로 틀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최종찬. 어, 들어갑니다. 얼굴을 양 다리 지금 네. 떠 있는데 빠져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하프가드에서 네. 상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사키 신지. 1라운드도 저 장면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워했던 최종찬 선수였는데요. 네. 반응합니다. 옆으로 넘어오는 사사키. 아프가드에서 일단은 겨드랑이 파고 왼손을 최종찬 선수의 안면쪽 눌러주면서 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자, 2분 전 지났습니다. 네. 2라운드 일어나보는 최종찬. 하지만 다시 사사키가 누릅니다. 올라옵니다. 아. 스탑! 자, 스탑을 지시하는 레프리. 네. 스탠딩에서 경기 다시 치러지겠습니다. 다 좋게 됩니다. 다소 얼굴이 붉어져 있는 최종찬. 네. 가볍게 몸을 털어보고 다시 서서히 압박하는 사사키 신지. 아하, 지금 들어가다 고개를 숙이면서 킥을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사사키. 예. 괜찮아, 기다리면 안 돼! 두 개!
일단은 초반에 그런 적극성의 이 공격이 지금 네.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최종찬. 잡아서 넘어뜨렸어요. 좋았습니다. 화려한 테이크다운. 하지만 하체 누릅니다. 하체 무릎을 빼야 됩니다. 무릎을 빼야죠. 무릎을 빼야 됩니다. 무릎 그렇죠. 밀어내면서 무릎 빼야죠. 아 무릎이 빠지면 더 빼야 됩니다. 이제 빼고 짚고 나가야죠. 자 이제 백으로 올라올 겁니다. 네. 사사키가 지금 무릎 관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 자 일어나는데 올라오려고 하는 사사키. 예. 다리를 잡고 있는 최종찬. 네. 아하 위쪽에 다시 아, 결국은 위쪽 자세를 잡습니다. 예. 잡는 그 하나의 기회를 이용합니다. 그러세요. 자 2라운드 거의 끝이 났어요. 자 파고드는 사사키 신지 패스 시도 예. 하프가드까지 잡았고요. 바짝 끌어안고 있는 최종찬입니다. 네. 자 파운딩 좋습니다. 그라운드에서는 항상 이 상위 쪽을 쉽게 잡고 있는 사사키 신지입니다. 네. 1라운드도 그랬고 지금 2라운드 때도 점유율 면에서 그리고 이 공격성의 어떤 점수표라면 확실하게 지금 우위에 있는 사사키인데 네. 자, 계속 서두는데요. 10여 초 남았습니다. 자 계속 펀치를 네. 내고 있는 사사키 신지인데요. 자 최종찬. 아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진짜. 예. 네, 사사키 신지. 사실 최종찬 선수도 유도 베이스 어떤 그 테이크다운 방어력이나 그라운드 쪽에서의 기술은 만만치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키 신지의 예. 괜찮은 거예요. 어. 고개를 숙이다가 지금 헤드킥을 맞았거든요. 네. 지금도 최종찬 선수가 들어가 보려고 했을 때 예. 사사키 선수의 타이밍. 아 이번에 이 택다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만 예. 일단 다리를 예. 바로 감고 뒤집는데 성공을 했고 마지막에는 뭐 파운딩 연타를 퍼부으면서 라운드를 끝냈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역시 사사키 신지의 지금 일방적인 페이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최종찬 선수가 투지로 불굴의 투지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 끝난 이후에 최종찬 선수가 강하게 이제 포효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답답한 거죠. 예. 3라운드를 어떻게 또 꾸려나갈지. 마지막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글러브 터치. 정식 또 압박해 나가는 사사키 신지. 많은 팬들이 최종찬의 이름 석자를 크게 연호해주고 계십니다. 라이트 펴면서 넘어뜨렸고 아, 하지만 다시 그 다음에 또 파고드는데요. 아주 끈질기게 예. 달려들었습니다. 아, 이제 목 잡는 건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고 다시 넘어갑니다. 하프가드에서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사사키. 암트라이앵글 누를 수 있습니다. 암트라이앵글. 그렇습니다. 자, 밀어내고 있는 최종찬. 자, 암트라이앵글. 위험합니다. 조심해야죠. 올립니다. 올리고 있죠. 손을 잡으면서 수비하고 있는 최종찬 선수입니다. 저도 빼줘야 됩니다. 만세 불러서. 그렇죠. 네, 네, 빠져나왔고요. 됐습니다. 자, 가드 패스를 노리는 사사키 신지인데요. 많이 빠졌는데. 예. 그리고 키락, 김우라. 키락 누릅니다. 키락. 아, 키락인가요? 네, 키락. 아, 고통스러웠는데요, 키락. 아. 자, 아. 수비야. 어, 탭 키락 탭쳤어요. 피나프. 자, 결국 사사키 신지가 썸미션으로 네. 최종찬을 잠재웁니다. 예. 아, 지금 팔 쪽에 좀 부상이 있나요? 아, 어깨나 팔 쪽, 어깨 쪽을 빼주고 있는 사사키 신지죠.
뭐 압도를 했고요.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서브미션으로 넘어뜨려도 바로 이제 그 유리한 자세를 취하는 사석 계신데. 네. 역시 다르네요. 강자입니다. 아. 예. 지금 아까 저기 챔피언들의 이게 모습이 나왔는데요. 예. 다른 체급인 세덕급 챔피언인 이 최무겸 챔피언은 아 이게 어깨가 많이 다쳤나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정작 자기 체급인 권하솔 챔피언은 여유 있게 핸드폰을 하고 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지금 워낙 라이트에 강자가 많아요. 네. 김승현 선수도 그렇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또 권하솔 선수다운 여유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결과를 자 공식 결과 강하네요 사사키. 경기는 3라운드 1분 25초 만에 키라로 레디코로 일본 사사키 시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3라운드 키락 서미션으로 최종찬을 잡습니다.